중간 평론을 하겠습니다. 그 탄력 근로 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연말까지 처리하자는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. 지난 11월 6일인가요? 그 여야 안전협의체에서 그때 합의 사항 중에 하나가 탄력 근로제였습니다. 그래서 주 52시간으로 우리가 변경하면서 탄력 근로제가 필요하다,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대가 있었고 처리하게 됐습니다. 그러나 지금 노동계와 경제계에서 경제사회 노사정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테니 국회가 좀 기다려 달라,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인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그래서 이 탄력 근로제는 반드시 하겠지만 경제사회 노사정 위원회에서 노사가 합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고, 그 논의가 끝날 때까지는 국회에서 좀 기다려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몇 차례에 걸쳐서 2월 달에는 반드시 처리하겠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, 그것은 경제사회 노사정 위원회에서 1월까지는 반드시 합의를 해달라는 뜻입니다.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여야 간에 그 합의했었던 올 연말에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야당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로써 제114차 정책조정